하이쿠 제공들 안녕. JJ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불멍 가습기 예전에 제가 리뷰를 해서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가습의 역할을 기대하고 샀다기보다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진짜로 막 불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멍하고 이러고 보게 되잖아요. 갬성이 있잖아. 장식품의 용도로 요거를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뭐 요런 갬성갬성한 걸로 예전에 유행하던 게 카카오톡 선물하기 막 이런 거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달조명 무드 등 해가지고 집에서 하나씩 그냥 뒤에다 세워 놓고 막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아는 형한테 선물 받아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고 때리면은 색깔이 바뀌어.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을 광고를 하고 그 선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은 갬성이 묻어있는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살짝은 흐구흐구스럽기도 하지만 뭐 이런 제품과 비슷한 느낌으로 요즘에 이런 SNS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불멍의 시대는 간 거죠. 모래멍 때문에 하루 종일 멍을 때리고 있다 하면서 이게 동영상 광고가 나오는데 꽤나 그럴싸해. 진짜로 요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조금 멍을 때릴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어디다가 비치를 해놔도 뭔가 굉장히 모던하면서 예뻐 보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봤습니다. 하나만 샀냐? 아니요, 이렇게 두 개. 자, 과연 이 제품은 얼마나 갬성이 묻어있고 또 하루 종일 멍을 때리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이 제품의 이름은 슬로우 휴식 프레임. 가격은 개당 19,900원인데 두 개를 사면은 3,000원을 깎아주더라고. 원래였으면 39,800원이었어야 되는데 36,900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배송비로 3,000원이 붙으니까. 자, 아무튼 얼마나 이쁜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쪽에 이렇게 퍼플. 어? 퍼플인데 퍼블이라고 써있냐 왜? 퍼블? 퍼스트 블러드야? 퍼스트 블러드는 맨날 내가 죽어서 생기는 게 퍼블. 그리고 블루.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구매를 해봤어요. 지금 이쪽 벽이 팽해 보이잖아요, 요쪽에 비해서. 요쪽을 제가 나중에 이제 꾸며놓을 건데 거기에다가 저 불멍 가습기랑 뭐 요거랑 한두 개씩 이렇게 비치를 해볼까 해서 일단은 사봤고요. 과연 모래멍은 불멍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이야, 야, 뭔가 이쁘게 생겼어. 보면은 양쪽에 요쪽이랑 요쪽이랑 유리로 되어 있고 요쪽에 거울 재질로 돼갖고 은색으로 싹. 이게 지금 카메라 때문에 깜장색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은색입니다. 거울이에요, 거울. 요 안에 보시면요 기름이나 뭐 물방울 요런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뒤집어 보면은 당연히 광고에서처럼 되겠죠? 와, 뭔가 가루가 이렇게 밑으로 따다다다다다 떨어지면서 여기 가운데로 이제 공기가 차면서 그 공기들 틈 사이로 모래가 조금씩 세워져 나온다. 근데 이게 모래가 세워져 나오는 게 굉장히 천천히 서서히 떨어집니다. 모래시계보다도 더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흔들면은 오오 너무 뿌얘지기만 해서 별로 안 이쁘다. 흔드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딱 뒀을 때 지금 요쪽 끝으로 모래가 새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근데 진짜 멍 때리고 보게 되긴 한다. 아무튼 그렇고 이렇게 거치대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은 예뻐. 생각보다 분위기도 있고 굉장히 운치도 있어요. 이게 블루 색상인데 약간 좀 하늘색이랑 중간중간에 막 금색깔 모래 막 비슷한 것들 이렇게 막 섞여 있거든요. 이 밑에 모래가 점점 쌓이는 걸 보는 재미가 꽤나 쏠쏠합니다. 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 한번 옆으로 이렇게 돌려볼까요? 옆으로 돌리면은 또 와, 또 이게 야, 재미도 있네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네요. 흔들거나 막 대각선으로 놓아가지고 일부러 이 모래를 많이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면은 빨리빨리 이 모래가 좀 사라지긴 하네요. 약간 사막에 모래가 여기에 막 쌓이는 막 그런 듯한 느낌도 들고 굉장히 분위기가 있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떨어졌으면은 뭐 모래시계랑 똑같겠죠. 이렇게 해서 뒤집어 놓으면 된다. 그래서 뭔가 장식품으로 오랫동안 얘가 일을 하게끔 두고 싶으면은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모래가 새는 양을 최소화를 시켜놓으면은 꽤나 오래 감상을 할 수가 있다. 보라색도 한번 퍼블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 보라색도 예뻐. 예뻐요. 색깔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자, 얘도 한번 뒤집어볼까요? 뒤집어서 딱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공기방울이 일자로 탁 차게끔 세팅을 해두면은 굉장히 여기 안에 있는 모래가
천천히 천천히 떨어지면서 오랫동안 감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야, 조금씩 떨어지는 것도 감성이 있네요. 슬로우 모션이 아니야. 뭔가 느린 재생을 하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액체랑 그 모래의 모습이 그 부력인지 뭔지 막 그것 때문에 천천히 떨어지니까 오히려 슬로우 모션 같아서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맛이 있어. 이야,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주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모래시계 장식품으로 막 뒤에다 놓는 거. 그런 모래시계 같은 것도 괜히 한 번씩 뒤집어 놓고선 이러고서 한 번씩 보고 있잖아, 모래 쌓이는 거. 불멍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아이 참, 이런 괜히 움직이는 거 보면은 왠지 모르게 자꾸 보게 돼. 내 시간을 자꾸만 아사가. 아, 근데 재밌어 또. 그거 아십니까? 그 물레방아처럼 돼가지고 막 빨간색 파란색 기름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거 있잖아. 그런 것도 이렇게 돌려놓고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도 나요. 약간 그 어렸을 때 그 개미 키우기 그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개미 막 그 얇은 그 거기다가 막 개미가 막 굴을 파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좁은 데서 왔다 갔다 하게끔 막 그런 개미 키우는 키트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는 느낌도 나갔고, 그런 거를 여기다가 딱 적용을 시켜놔서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놨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다 떨어졌을 때도 그냥 이렇게 딱 봐도 뭔가 굉장히 모던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런. 아이고, 의미 없다. 예, 쓸 데는 없어요, 솔직히. 그래요. 근데 예쁘다. 근데 예쁜 쓰레기가 아니고 세워놓으면 예쁜 장식품이다. 뭐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쪽 벽면을 꾸미려고 이것저것 장식품들을 알아보던 와중에 마침 또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광고가 나와가지고 구매를 해본 제품인데 좋네요. 예쁘네요. 나는 만족스러워.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세요.